최근에 경찰청하고 서부지검 앞에서 금융 피해자들이 좀 시위가 있었죠, 정 기자. 저번 달 말부터 이제 저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한 4일 정도 연속 집회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지금 있습니다. 끝났어요? 일단은 끝난 상황입니다. 근데 MBI 국제 금융 다단계 사기? 네.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이제 폰지 사기인데요. 자금을 이제 뭐 수당 떼주고 하다 보면 돈이 남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신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이 사람 돈으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수당을 주거나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계속하는 사기를 이제 폰지 사기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MBI라는 회사가 간단히 설명을 일단 하고 들어가죠. 네. 이제 MBI는 이제 2012년 5월에 그 말레이시아의 페낭이라는 섬 있잖아요. 네, 그 섬에다가 이제 본사를 두고 설립한 이제 쉽게 말하면 기술 회사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이제 뭐 기술 회사라고 하면서 엠페이스 이제 페이스북이 되게 유행을 하니까 말레이시아 페이스북. 그래서 엠페이스라는 SNS를 자기네가 만들어서 이제 이 MBI라는 회사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킬 거고 그러면 엠페이스가 잘될 거기 때문에 이 엠페이스의 광고권에 투자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나스닥 상장하고 엠페이스 광고권 이두 가지를 소유한 미끼로 그렇죠. 이게 돈이 된다 이렇게 미끼로 내보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상장이라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오래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엠페이스라는 걸 개발하는 것 자체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가상화폐 주식을 빼주겠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이 다단계 사기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2012년? 같아요. 예. 2012년부터 왔으면 벌써 뭐 8, 9년 거의 10년 가까이 된 그렇죠. 건데 네. 이게 지금까지도 지금 성행하고 있나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일단은 중단이 된 상태예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진작에 중단이 됐어야 되는 사건인데 한국에선 좀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거죠. 또 2016년에 수원지검에서 뭐 통합수사를 전국적으로 해서 통합수사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네, 뭐그 전에 이제 먼저 울산에서 이제 그 다단계 모집책이죠. MBI 모집책에 대한 이제 재판이 한번 있었는데 당시에도 사기하고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이제 재판에 붙였는데 이 사람은 사기는 인정이 안 되고 방판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이 나왔었죠. 사기가 왜 인정이 안 됐어요? 얼핏 보기에 다 사기로 될것 같은데. 사기로 될것 같은데 이게 중간 모집책 같은 경우는 나도 윗사람이 말한 걸 믿었다라고 믿었다. 해버리면 사기가 좀 처벌이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울산에서 수사를 했던 게 지금 서부지검장 하고 있던 이제 이종근 검사장이 당시 수사를 했었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2016년에 이제 수원지검의 통합수사도 이제 이종근 검사장이 지휘를 직접 했던 걸로.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제이유 사기 사건, 제이유 다단계. 네. 그때 제이유를 뭐라 그랬냐면, 당군 일의 최대 사기라고 그랬거든요. 네. 당군 일의 최대 사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규모 면에서 보면 이건 어때요? MBI는? MBI 같은 경우는 아직 사실은 정확한 숫자가 나오진 않았어요. 예, 네, 근데 이제 뭐 피해자분들은 이제 상위 모집체 때 발언을 근거로 해서 뭐 피해자 8만 명에 뭐 피해 8만 5조 명. 원이다. 8만 명.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조금 파악한 바로는 피해액은 한 2조 정도 2조 정도? 내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이게 정확한, 그러니까 뭐 무슨 검찰 수사에 통해서 나온 건 아니고, 그러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2016년 당시에는 피해자 11,000명 그리고 피해액이 한 4천억 정도로 그럼 그 뒤에도 계속 늘어났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제 2조 원 정도 추산? 네. 이거야말로 당군 일의 최대 사기 사건인데. 아마 이제 그렇게 될수 있을 것 같은 게, 뭐 기존의 다단계 사기 사건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아이템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실제로 뭔가를 주잖아요. 근데 이번에 MBI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실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돈이 증발하는 구조. 아니, 실체가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많은 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제 가짜 홈페이지를 이제 미국에 이제 저희 홈페이지 대행 업체에다 맡겨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돈을 집어넣으면은 숫자만 입력을 해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만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 홈페이지가 지금 폐쇄가 됐어요. 폐쇄가 됐는데 그 도메인에 이제 입력을 해보면은 2년에 4만 4천 원 주고 만들었던 홈페이지였던 것으로. 44,000원? 네. 야, 이거 완전히 봉이 김선달식이네. 44,000원짜리 홈페이지를 해서 국내에서만 2조 원 이렇게 끌어들였으면.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하기로는 국제금융사기라고 그랬잖아요. 예. 국제. 그러면 피해자가 우리나라 말고 국내 말고도 더 다른 데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저희 적어놓은 대로. 이제 말레이시아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네. 중국, 홍콩, 뭐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뭐 거의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에서 전부 사기 행각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4만 4천 원짜리 홈페이지 같고요. 그렇죠. 이야, 제주 좋네요. 한국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이미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이건 위해 사이트다 라고 차단을 해버렸었습니다. 차단이 된 거예요? 예, 차단이 됐는데 그럴 때마다 가짜 홈페이지를 계속 만든 거죠. 아, 그래서 가상에서만 올라가는 숫자를 보고 계속 다른 그러니까 또 모집책이 돼가지고 또 끌어들이고 하위 단계도 계속 끌어들이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완전 다단계가 맞네요.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최상위의 이제 GEC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네. 있고요. 한국에 이제 GEC 위원이 69명이라고 하더라고요. GEC 네. 그 사람들이 부르는 어떤 단계 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을 GEC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GEC 아래 이제 그룹장, 센터장, 클럽장, 그리고 하위 모집책 이렇게 최소 다섯 단계. 예를 들면 제가 국장을 이제 모집을 했으면은 국장이 저한테 천만 원을 투자하면 제가 이제 10% 그러니까 백만 원을 제 수당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기 앉아 있는 제 진수배가 이제 제 상위 모집책이라고 치면 저쪽에다가 이제 6에서 10% 정도 이제 후원 수당을 주고요. 저기는 저희 PD님이 이제 뭐 그 윗단계라고 하면 그쪽은 이제 4%를 나눠 받는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지점 운영비. MBI의 그런 본거지가 말레이시아 맞죠? 이 처음에 이 회사 설립한 설립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이제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인데요. 예. 그 이 사람이 자기를 테디토라고 하는데 실제 본명은 장예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MBI 사기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국제 뭐 홍콩,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중국 네네. 다 사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각국에서 다 난리였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수사를 받고 2017년 이제 6월일 겁니다. 6월에 이제 말레이시아 경찰이 얘를 사기죄로 체포를 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예, 체포를 예. 했는데 한 달 만에 풀려났고요. 말레이시아 체포가 됐는데 어떻게 풀려납니까? 이제 그 피해자들이 많았을 텐데 보석을 하고 나와서 이제 수사를 받은 거고요. 아 불구속 상태에서 네. 수사를 받았다. 예. 예. 그래서 2018년 5월에 이제 기소가 된 거죠. 처벌은 안 받았어요? 중간에 도망갔죠.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스님이 됐는데, 아, 승려. 승려. 아, 그러니까 네. 지금 도주 상태라는. 지금도 도주 상태입니다. 벌써 3년이 됐는데, 3년 네. 동안 지금 도주 상태 있고 수배 상태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가능했어요 국내에서? 그런데 가능했던 게 뭐냐면 네. 모집책들이 거짓말을 한 거죠. 아 이게 구독이 이제 처음에 체포가 된 게 아니라 우리 회장님이 너무 잘 나가는 회장님이다 보니까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받아내려고 가택연금에 잠깐한 거다. 가택연금이다. 네. 그래서 지금 풀려났다. 그렇죠. 네.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가 이 사람이 실제로 재판에 붙여지고 이게 피해자분들은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2019년 6월 달에 네. 피해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말레이시아로. 모집책들이 국내 이제 네. 그 투자금을 낸 사람들 데리고 가는 그렇죠. 거죠. 데리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이 숨어있는 테디토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만남 주선을 해주는 거예요. 예. 아, 이분이 설립자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면 페이퍼 컴퍼니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실체가 있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예. 예. 사람들은 이제 도주 중인 범죄자를 만난 거죠. 이 각국 피해자들이 다 난리라면서요. 네, 뭐 중국 같은 경우가 좀 이제 특히 이제 많이 네. 중국의 피해자들이 많다는 피해자들이 거죠. 피해자들이 아주 많다고 하고 뭐 이거 중국 언론을 100% 믿을 순 없겠지만 뭐 얘네들 말로는 5천억 위안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90조거든요. 5천억 위안이 90조요? 네,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중국은 워낙 또 규모가 크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0조. 어우. 하여튼, 피해자가 엄청나네요, 중국도. 네, 뭐. 물론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예. 예. 그러니까 저번 달에도 이제 말레이시아 대사관 앞에 가서, 이제 정부가, 니네 정부가 책임을 져라. 그 시위하는 사진 있어요? 혹시? 네, 시위하는 영상도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고. 아, 말레이시아 대사관 앞에 가서? 예. 그리고 예.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단체로 이제 말레이시아로 넘어가서 아, 원정 시위를 한 거네요. 말레이시아까지 가서 네 그때 당시 한 150명 정도 한꺼번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걷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딘가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놈들이 다 어디로, 말레이시아로 갔나요? MBI로 들어간 건가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가고 있다고 이제 모집자들이 계속 주장을 했는데, 예. 2016년 통합수사 때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이제 사건들을 봐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로 간 돈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모집책들 중에서 상위에 있는 모집책들이 자기네들끼리 사치하고 이제 돈 뿌리고 이제 그러면서 살고 혹은 그럼 폰지 사기가 아니잖아요. 완전 사기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투자자들 돈을 끌어다가 자기들 모집책들이 호화생활 한 거네요. 물론 예. 일부는 또 그러면 MBI 쪽에서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건너가면 만나주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기 기법을 좀 수입을 했다. 아,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수입사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다 무죄가 나오고, 사기가 무죄가 나오고, 그러니까 설명을, 중간 모집책을 믿고 했다든지 뭘 했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났는데, 왜 그러면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정표. 수사를 했을 땐 다 기소가 됐잖아요, 일단.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던 다단계 사기들은 예. 그러니까 머리가 결국에는 한국에 있잖아요. 한국에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번 사업자, 2번 사업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최상위 모집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GC 예. 위원들로 가다 보니까 예. 얘네가 아직도 이제 이 다단계 조직의 구조도가 정확하게 그려지질 않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다시 이걸 통합수사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사건 하면서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피해가 생각보다 네. 규모가 크네요. 제가 이제 장부 같은 걸 좀 살펴봤을 때 네. 50대 이상 이제 은퇴를 하시거나 네. 혹은 이런 고령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은퇴자금을 날리신 분. 은퇴자금. 예. 주로 그 이제 은퇴자금이라고 하면은 월급쟁이 하셨던 분들 거고 그럴 네네. 텐데 다 서민들이겠네 주로. 네, 맞습니다. 생각보단 조용해요. 최대 당군 이래 최대 다단계 사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 수사를 하지 않으면 사건 전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산발적으로 각계 전투만 일어나는 그러니까 거죠. 피해자들도 전국 각지에 분산돼 있다 이 말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수사도 그럼 이렇게 분산돼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예. 단건만 보면 이게 실체를 볼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사에도 어떤 제약이 있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본거지가 말레이시아라는 부분. 예, 예.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사기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는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이제 해야 되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뭐 이걸 뭐 통합 수사를 한다고 하면. 아니 통합 수사를 해도. 예. 2016년에 통합 수사를 했잖아요. 예. 해도.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2016년 수사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네. 이제 수사를 하고 나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1번 사업자가 사기 무죄를 받는 바람에 1번 사업자는 어디 갔어요, 그럼? 지금 그 사람은 은퇴를 했습니다. 그 최상위 모집책에 말레이시아에 도망간 사람이 하나 있다면서요? 예, 네, 이제 GEC 위원 중에서 네. 굉장히 상위 모집책인데 이분은 어떻게 지금 말레이시아에 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2016년에 수사가 딱 진행이 되자마자 바로 이제 말레이시아로 도망을 갔죠. 네. 도피를 했고, 그래서 피해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피해자들이. 그때, 검찰에 이렇게 수사 추적이 됐었던 건가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인터폴에 이제 수배를 했었고요. 아, 지금도 수배 상태? 지금도 수배 상태입니다. 아, 근데 말레이시아에 활동하고 있어요? 네, 활동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이제 뭐 국내에서 MBI 모집책들이 피해자들을 모아서 네. 투자를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을 데리고 말레이시아로 관광을 간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테디토우를 만나게 해주고 뭐하고 네. 데려가서 이제 신뢰를 심어주는 그런 그렇죠. 행위를 하는 거죠. 그때 네. 안모 씨가 등장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딱 가면은 네. 안모 씨가 와서 이 사람들한테 관광 같은 거 안내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이제 자기네 어디 백화점 가서 물건도 사주고 그리고 이제 뭐 즉석에서 강연도 하고 투자 강연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했다고 피해자분들이 저희한테 사진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아, 이 무슨 영화 같아요.
테디 토우 뭐 아까 지금 숙녀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지금 예. 군자 뭐라 그래야 되나 변신 그러니까 원래는 그 모습이 아닌데 숙녀 머리를 깎았겠네요 다. 근데 뭐 원래부터 예전에부터 이제 뭐 자기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근데 뭐 그러면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제 이 MBI 사기에서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하려면 어차피 피해자들은 투자된 돈을 다시 회수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어때요? 뭐 현재로서는 이제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아무래도 돈을 많이 쓴 게 많아 보여서 100% 찾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사기 사건들의 경우에는 모집자들이 굉장히 차명으로 재산을 숨겨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것도 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걸 국가수사본부 같은 데서 전국적으로 해서 통합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서민 다중범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 분산돼 있고 전국 각지로 맞습니다. 이게 국가수사본부에서 안 움직이나요? 이런 거 하라고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할지 한번 두고 봐야 돼. 근데 테디토우의 MBI 이 본거지 테디토우가 없으면 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수사가 부실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국내 조직을 먼저 완벽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자금 움직인 것 같은 경우도 얘들이 이제 보면은 실제로 MBI 한국 지사라는 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한국 지사라는 건 없는데 얘네가 임의로 이걸 만들어놓고 다단계 조직에 결성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MBI라 이름만 가져온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MBI 말레이시아하고 이렇게 그 뭐 교류라든가 뭐 아까 지사는 아니라 그랬으니까 예.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MBI라는 이름하고 수법만 가져온 건가요? 이름과 수법을 갖고 온 건 맞는데 제가 이제 이거 취재하는 과정에서 MBI 본사 직원으로 이제 지목이 됐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다 중국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계 이제 한국인들인 거죠. 아, 국내에 있는 네, 사람들. 네. 근데 그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다 말레이시아를 통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는 구조였고 자기네들이 실제로 이제 번역하고 통번역 업무와 이런 걸 주로 했었다. 근데 다만 이제 돈이 넘어간지 안 넘어간지 모르겠다 정도로 설명하더라고요. 네. 이 제이유 사건의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인 것 같은데 MBI 다단계 국제금융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